도라지 타령은 조선 후기 신민요로 새마치 장단의 흥겨운 경기민요입니다. 새마치 장단은 박자를 세 번 친다는 뜻이 있으며 신민요는 일제강점기에 성행한 민요풍의 대중가요를 말합니다. 여러 신민요 중에서 도라지 타령은 1930-40년대에는 아리랑만큼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도라지 타령의 곡명은 도라지 도라지로 시작되는 독창사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창과 후렴 모두 도라지를 매개로 한 사랑의 내용이며 후렴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개사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치 장단을 기본 가락으로 하지만 가끔 중몰이 장단을 섞어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국악인이시며 경기민요 명창이신 김옥심 선생님의 목소리로 도라지 타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천에 도라지 한두 뿌리만 피야도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노나 에이요 에이요 에헤야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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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룰룰 금산포 백도라지 한 뿌리 두 뿌리 하드니 산골에 도라지 풍년일세 도라지가 한들한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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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도라지 캐는 아가씨들 손 맵시고 멋들어졌네 한글자막 by 한효정